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정말로 럭셔리한 아주 럭셔리한 전원주택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치악 원주시에 가면 치악산이라는 산이 있죠. 일반적으로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굉장히 좀 험한 산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치악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 치악산 자락에 있는 아래에 있는 아주 럭셔리한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토지 면적도 꽤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검토하셔서 응찰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3129호가 되겠습니다. 9월 14일 원주지원으로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 102-4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이 좀 큽니다. 17,960.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5,433평 정도 됩니다. 건물 면적도 큽니다. 건물 면적은 364.26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10평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주택은 2014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어진 지 약 한 6년 정도 된 건물이다. 건축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요. 11억 3,111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현재 한 번 유찰되어서 감정가격의 70%가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7억 9,177만 9,000원이 현재 최저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리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대부회사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26일이겠죠.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물건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NPL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새마을금고에서 청구금액은 약 5억 7,500만원 정도고요. 현재 점유자는 미상입니다. 제가 재반 권리를 검토해 본 결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지목은 대이고요. 대지란 뜻이죠.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53,700원이 현재 공시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괄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좀 있는데요. 임야에 분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가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목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경매에 포함되어 있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 몰수가 되죠. 그리고 선순위 지상권이 있습니다. 선순위의 지상권이라는 등기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데요. 지상권자가 말소한다고 동의서를 말소 동의서를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선순위의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전입신고 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임대차 계약 없이 현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원주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제천시가 되겠죠. 그 중간쯤에 있는 곳이 이제 신림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변에 있는 거죠. 중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치악산 국립공원이고요. 치악산 국립공원 자락에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가장 가까운 곳은 이제 신림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죠. 그리고요, 조금 더 신림 IC에서 제 전방향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바로 우측에 있는데요. 중앙고속도로는 이제 위에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곳에 아주 위치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밭이랑 또 임야들도 이번에 다 같이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과 이 앞에 있는 땅들도 또 뒤에 있는 전원주택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죠. 땅들도 이번에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분은 이렇게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사항은 정확한 이제 그 목록과 또 인허가 사항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하시고 응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곳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곳에 아주 집 앞에까지 로드뷰가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동네 분위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멀리 있는 곳이 중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시골 마을이죠. 시골 마을인데 앞에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쭉 있는데요. 이 안쪽에 있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이 아주 럭셔리한 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는 산이고요. 산 뒤로 중앙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터가 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죠.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집도 아주 럭셔리해죠. 잘 지었죠? 잘 지었다는 느낌. 그리고 앞부분에 아주 굉장히 넓은 잔디마당이 조성되어 있고요. 네, 주택의 뒷부분이 되겠죠? 뒷부분입니다. 뒤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면 아주 그 치장 벽돌로 잘 지은 건물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뒤에 이제 산도 됐는데요. 산에 아주 많은 부분이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도 지하수 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도로 부분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주택의 뒷부분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을 절도해서 부지를 형성하였죠. 네, 주택의 옆부분이 되겠죠. 데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 용지를 개발을 한 상태죠. 개발한 상태고 이렇게 도로도 다 조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도로 조성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차고가 되겠죠. 차고 아주 굉장히 좋은 차고죠. 굉장히 좋은 차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네,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문을 통과를 해야만 하네요. 대문도 달아놨습니다. 네, 주위 환경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제시의 부분도 있죠. 굴뚝도 보이고요. 네, 2층으로 구성된 아주 럭셔리한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또한 과실수도 또꽤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과실수도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런 과실수도 있죠. 네. 뒤에 약간 언덕 위에 올라가서 본 주택의 뒷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제시의 부분도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시설들을 했네요. 네, 이렇게 그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조성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양을 하시면 되겠죠. 상황을 봐서요. 네, 이렇게 토지도 있습니다. 토지 물건도 있고요. 비닐하우스가 되겠죠. 네, 이것은 뭔가요? 포도나무인가요? 포도나무를 아마 심고 이렇게 포도가 열리도록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포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비닐하우스가 있죠. 네, 비닐하우스 내부는 이러네요. 뭐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네, 앞에 보이는 비닐하우스의 내부 모습을 방금 전에 보셨죠?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 도로 부분도 이번에 경매 물건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야만 건축 짓는데 이상이 없겠죠. 네, 이렇게 건축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많이 되어 있고요. 토목 공사도 많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잡종지, 임야 잡종지 이렇게 5,400여 평 정도가 이번에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이라고 있습니다. 치악산 자락이 있습니다. 너무나 공기 좋고 그야말로 산세가 수려한 곳이라고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곳에 위치한 럭셔리한 주택과 또 부수에 엄청나게 많은 토지가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현장 임장 철저히 하시고 임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물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